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기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이 자신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VR2의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. 요약해보자면 4년 만에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VR 개발을 알립니다. 새로운 VR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단일 코드로 PS5에 연결해서 설정을 단순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화질의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. 인체 공학에 중심을 둔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 중 일부를 통합하는 새로운 VR 컨트롤러입니다. 단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라 2021년에 출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. PSVR 플레이어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라고 알렸습니다. 그리고 이와 관련된 GQ와의 짐 라이언의 인터뷰를 보면 PSVR2를 지금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? 지금은 이름이 없습니다. 첫 번째 PSVR과 무엇이 바뀌는 건가요? PS5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VR입니다. 플레이스테이션은 VR을 전략적 기회와 혁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PSVR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매우 쉬운 단일 코드 설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개발 키트가 곧 출시될 것입니다. 그러면서 새로운 PSVR이 출시될 때 적절한 게임과 함께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앞으로 새로운 PSVR2의 소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PSVR2와 함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저는 치크치크치크기였습니다. PlayStation.